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AKF 4기 2조 프렌즈 팀입니다. 저는 프렌즈 팀의 조장을 맡고 있는 박수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팀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아다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이브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팀을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다양한 나라에서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정말 친한 친구처럼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프렌즈라는 팀명으로 활동하게 되었고요. 팀장인 저와 편집과 촬영을 맡으신 채람 씨, 총무를 맡고 계시는 나타샤 씨, 서기를 맡으신 쩐티마이 씨가 한 팀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팀명처럼 정말 하나가 되어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수현 씨 말처럼 저희는 자주 만나진 못하지만 정말 오래된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사전 촬영 정말 재미있게 했잖아요. 그럼 저희가 오늘 어떤 콘텐츠를 준비했는지 간단히 설명 들어볼까요? 저희는 오늘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여행할 때 필요한 표현들, 꿀팁들에 대해 알려드리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휴가철 여행을 포기하고 자가 격리에 동참하게 된 현실이 너무 아까워서 언젠가 상황이 나아지고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있을 때 여행지에서 쓸수 있는 표현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해 이번 콘텐츠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지에서 유용한 표현뿐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여행을 다니면서 좋았던 곳, 현지 친구들이 추천해주는 것들을 총종합해서 가장 맛있는 음식, 숨겨진 핫플에 대한 꿀 정보들도 드리니까 영상 꼭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저희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두 편으로 나누어 사전 영상을 제작했고 한 편의 영상이 끝날 때마다 질의응답 시간 가질 예정이니 사전 영상이 진행되는 동안 댓글창 통해 질문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저와 마이 씨가 준비한 베트남 편으로 넘어가 볼까요? 고고고! 고고고! 잠깐만,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온지 4년 됐어요. 베트남 온 잔티마이라고 합니다. 저는 하노이 통상대학교에서 교환학생을 마치고 돌아온 박수향입니다. 베트남에서 쇼핑할 때는 흥정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트남어를 조금 잘할줄 알면은 흥정할 때 귀엽게 봐주셔서 잘 깎을 수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베트남어로 흥정하면 돈 가격을 모은 거는 살수 있어요. 마이씨, 그러면 베트남에서는 어떤 화폐를 쓰나요? 베트남에서는 너무 싸요. 천동은 한국 돈으로 50원, 만동을 500원, 10만동을 5천원이에요. 쉽게 계산하려면 동을 20으로 나누면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 알수 있어요. 베트남 돈은 단위가 커서 제가 처음 베트남에 갔을 때 계산이 항상 헷갈렸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도 항상 가격 잘 계산해 보시고 구매하셔야 해요. 흥정할 때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베트남 숫자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우선 1부터 10까지 알아볼까요? 못, 몰, 하이, 하이, 바, 바, 본, 몬, 남, 남, 사오, 사오, 바이, 바이, 땀, 땀, 진, 진, 머이, 머이. 최고, 백은 못점, 천은 못인, 만을 머인, 십만은 못점인, 백만은 못저이에요. 숫자를 배웠으니까 본격적으로 가격을 물어봐야겠죠? 상품의 가격을 물어볼 때는 뭐라고 해야 하나요? 이거 얼마예요? 라는 표정에는 가인의 방유라고 해요. 여기서 더 알아두면 좋은 건 베트남에서는 상황 호칭을 붙여서 말하는 게 좋아요. 여자는 지의, 남자는 앵의라고 먼저 보를 포용건을 말하는 게 좋은 표현이에요. 맞아요. 베트남에서는 정말 다양한 호칭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건 지어이와 아이어이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좀 깎아주세요. 이거 좀 비싼 것 같아요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비싸요는 낮과 깎아주세요는 남자리라고만 하면 돼요. 시장에서 가서 이렇게만 하면 물건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럼 저희 상황극으로 이때까지 배운 표현들을 한번 써볼까요? 저는 관광객, 마이 씨는 가게 주인을 맡아서 한번 연습해봅시다.
chị ơi, cái này bao nhiêu tiền? Cái này 20.000. Đắt quá. 10.000 được không ạ? Cảm ơn chị. Bang에 대한 표현은 기본적으로 알게 계시는 게 좋아요. 직진은 네 당, 우회전은 내 파이, 좌회전은 내 자리라고 해요. 아, 그럼 길을 물어볼 때는 어떤 표현을 쓰나요? 그 길을 물어볼 때 여기 어떻게 가나요? 는 어디 되나요? 라고만 하면 돼요. 택시를 탔을 때 주소로 가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으면 저도 렌장소 붙이고 라고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벤타인 시장에 가고 싶다면 저도 렌차 벤타인이라고 말하면 돼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기사님이 주소 보여주고 저도 렌다이라고만 하면 좋아요. 그럼 이번에도 상황극으로 표현들을 복습해볼까요? 지 ơi, ở đây đi thế nào? Đi thẳng một chút sẽ trái rồi sẽ phải. 어, 감 ơn chị. 메뉴판을 베트남어로 득든이라고 해요. 메뉴판 주세요. 지 ơi, cho em 득든이라고만 하면 돼요. 몇 인분 주세요? 몇 잔 주세요? 라는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숏은 몇 인분, 디는 잔을 의미해요. 그래서 저 엠 모쏘는 음식 1인분 주세요. 저 엠 몰리는 음료 한 잔 주세요인데, 쏘과 리 앞에는 수량을, 뒤에는 메뉴 이름을 넣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는 땡땡 저 엠이라고만 하면 계산서 받을 수 있어요. 수환 씨, 그럼 바로 상극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 ơi, 저 엠 그땐 네, 야. Cho em 2 suất phở bò và 3 ly nước mía. Vâng ạ. Chị ơi, tin thêm cho em. Của chị hết 100 nghìn. Đợi ạ. 베트남은 크게 북부 하노이, 중부는 다낭, 남부는 호치민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지역별로 알아보면 좋은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하노이부터 가볼게요. 제가 하노이에 있을 때 못 가본 곳이 있는데, 관광객들보다는 현지인들 사이에서 정말 유명한 곳이에요. 바로 까빠하성입니다. 하노이에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까빠하성은 현지인들 사이에는 휴양지로 유명한 곳인데, 관광객에게는 많이 알지 않는 곳이에요. 제가 베트남 있을 때 까빠섬이 진적 있어서 자주 놀러 갔었는데, 바다에 정말 예쁘고 수상 가옥 체험도 재밌어요. 와, 저 다음에 하노이 갈 때는 진짜 꼭 들려야겠어요. 아, 그리고 하노이에 가시면 분짜를 꼭 드셔보세요. 분짜는 쌀국수만큼이나 인기 있는 음식으로, 삼겹살, 면, 야채를 소스에 찍어 먹는 음식이에요.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하노이에 있는 분짜집에 갔었는데, 거기 맛이 정말 좋으니까 진짜 꼭 한번 가보세요. 중부 다낭으로 넘어볼까요? 다낭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은 밀광이에요. 한국 사람들에게 유명한 음식 아닌데 정말 맛있어서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쌀국수, 새우, 야채가 들어간 비빔면인데, 중부 지방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니 다낭에서 가다면 꼭 드시고 오세요. 마지막으로 남부 호치민에서 추천하고 싶은 음식은 바이장쫑인데, 이것도 한국인 관광객분들이 잘 모르시는 음식이에요. 바이장쫑은 라이스페이퍼, 그린망고, 계란, 야채, 말린 소고기를 넣고 새우 소스에 비벼 먹는 길거리 음식인데, 먹을수록 정말 중독성 있더라고요. 추천드립니다. 그 호치민에 가시면 문예에 꼭 가세요. 문예는 사막과 해산물로 유명한 곳이에요. 북근 사막, 긴 사막 모두 볼 수 있고, 사막에서 ATV도 탈 수 있어요. 바다를
바뀌고 있어서 가이드 쇼핑을 즐기기도 좋고 해산물이 사고 싱싱하니까 갈비, 랍스터, 새우 많이 드시고 오세요. 여러분, 이번에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 유익하셨나요? 다들 베트남 여행 가시면 오늘 가르쳐드린 표현들 꼭 써보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추천드린 음식들도 정말 맛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혹시 궁금하신 점 더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수양 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들 잘 감상하셨나요? 우와, 정말 유용한 표현들이 많네요. 저는 아직 베트남에 가보지 않았는데 만약 가게 된다면 무인에 꼭 가보고 싶어요. 해산물, 사막, 바다, 액티비티의 좌별하니 천국이 따로 없네요.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질의응답을 위해 마이씨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아, 네, 댓글에서 이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첫 번째로 베트남 북부에서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는? 그 베트남에서 북부에서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는 사바이입니다. 사바이는 베트남 소수민족이 있는데요. 특히 고산지대로 계단식 논과 환지방케 불가 유명합니다. 아, 그럼 이번 문제는 베트남 택시는 기본 요금이 얼마인가요? 그 베트남에서 택시 잡을 때 그 그랩 앱으로 많이 사용해요. 아, 네. 제가 교환학생으로 하노이에 갔을 때 저도 그랩을 정말 많이 사용했는데요. 그 그랩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바이크. 오토바이. 오토바이. 네, 그리고 네. 하나는 진짜 일반 택시거든요. 근데 오토바이는 가까운 거리는 15,000동에서 한 30,000동 정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한 30,000동에서 50,000동 네, 정도 하면은 가까운 거리를 네,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초와 차람지 함께 준비한 인도네시아 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고향이기도 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낭만적인 여행지 발리로 유명한 곳이죠. 인도네시아로 고고고. 슬라마 사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온 지 2년 된 인도네시아 여학생 나다샤입니다. 슬라마 사레, 저는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 태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임차람입니다. 네, 인도네시아의 인사말은 아침, 점심, 오후, 밤 인사로 나누어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슬라맛 바기, 슬라맛 시암, 슬라맛 설에, 슬라맛 말람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는 인사말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슬라맛 설에입니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슬라맛 설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인도네시아 여행지가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발리입니다. 발리에서 제대로 된 여행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먼저 인도네시아의 화폐 단위는 루피아입니다. 1000루피아는 80원, 1만루피아는 800원, 10만루피아는 8000원입니다. 루피아를 12로 나누면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화폐를 알고 나니까 이제는 숫자까지 너무 알고 싶은걸요? 왜 약간 그 나라의 언어로 얘기하면 저는 조금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AKF 여러분들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숫자도 알려주세요. 아, 정말요? 꼭 제가 한국어로 처음 배웠을 때 생각났네요. 그렇다면 쉽게 알려줄 테니 같이 따라 해봅시다. 사투, 사투, 두아, 두아, 디가, 디가, 음팟, 음팟, 리마, 리마, 엔남, 엔남, 두주, 두주, delapan, delapan, sembilan, sembilan, sepuluh, sepuluh, beden seratus, 천은 세구, 만은 10,000, 10만은 100,000입니다. 영어로 숫자로 말하는 방법 같죠? 숫자를 배웠으니 본격적으로 가격을 물어봐야겠죠? 상품의 가격을 물어볼 때는 뭐라고 해야 하나요? 이거 얼마예요? 라는 표현은 이니 브라파 라고 해요. 여기서도 알아두면 좋은 건 인도네시아에서도 허칭을 붙여서 물어볼 수 있는데요. 여자는 이부, 남자는 맞박이라고 먼저 부르고 영어로 말하는 게 좋은 표현이에요. 와, 발음이 너무 귀여워요. 그럼 우리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이부 이니베라빠, 맞박 이니베라빠.
다음으로는 제일 중요한 깎아주세요 비싸요 라고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되나요? 비싸요는 mahal sekali. 깎아주세요는 모레디스콘이라고 표현은 가장 많이 써요. 쇼핑할 때 이렇게 말하면 물건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럼 저희 상황극으로 이때까지 배운 표현들을 한번 써볼까요? 저는 관광객, 마타현 씨는 가게 주인을 맡아서 연습해봅시다. 이부 이니 베라빠? 이니 50 리부 루피아. 이부 마할 색깔이 모레디스콘. 오케이 몰래. 실제로 여행을 다니다 보면 택시를 많이 이용하게 될 텐데요. 혹시 호텔에서 택시 좀 불러주세요는 어떻게 말하면 되나요? 택시 좀 불러주세요는 덜렁 빵여간 택시라고 하면 돼요. 그렇다면 꽃다 해변으로 가주세요는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Saya mau pergi ke Kuta. 아, 가나가다 미쪽에 사용하지 않은 기사님도 있으니까 꼭 출발할 때 덜렁 밖에 가고라고 말해주세요. 그럼 이번에도 상황극으로 표현들을 복습해볼까요? 이부 돌로 빵길간 택시. 사야 마오 빼기 그만은. 사야 마오 빼기 게 반타이 꾸따. 마이렇게. 여기서 먼저 여자 종업원은 음방, 남자 종업원은 마스라고 부르는 점을 알고 계속해서 알아봅시다. 실례합니다. 퍼미시. 메뉴판 좀 주세요. 덜렁 메뉴냐야 라고 하고 주문할 때 퍼미시 사야 먹으산이라고 말하면 돼요. 나시고랭 한 개, 미고랭 두 개를 주문할게요를 아까 배웠던 숫자를 사용해서 말해볼까요? 마우 부산 사뚜 나시고랭 난 루아 미고랭 라고 하면 돼요. 쉽죠? 네. 인도네시아에서는 식사 후에 자리에서 계산서를 달라고 하면 된다는데 이때 뭐라고 하면 되나요? 민다베라고 말하면 계산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한국으로 넘어가볼까요? 페르미시 돌롱니다 메뉴야. 이니 메뉴냐? 페르미시 사야 마오 베산. 난 누아 미고랭냐? 오케이. 돌롱비냐? 테리마카시. 여행에 먹거리가 빠지면 또 섭하죠.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인 인도네시아 음식 네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시고랭이 나시는 밥을 의미해서 나시고랭 즉 볶음밥 뜻합니다. 나시고랭은 아마 한국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음식인데요. 밥을 채소, 고기, 달콤한 간장, 토마토 소스, 매콤한 고추 소스 등과 함께 볶아 만든 인도네시아식 볶음밥입니다. 전문적으로는 저는 먹고 남은 치킨과 밥을 볶아 나시고랭 만들어 아침 식사로 먹었지만 지금은 대중적인 음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바로 미고랭입니다. 미고랭은 나시고랭과 발음이 비슷하죠? 하지만 여기서 미는 면을 뜻합니다. 미고랭의 기본은 달걀이 들어간 국수인 에그누들인데 닭고기, 소고기, 새우, 양배추, 샬롯, 양파, 마늘 등의 채소와 인도네시아 간장인 크찬마니스와 매콤한 소스인 삼바이 함께 들어간 볶음 국수입니다. 인도네시아를 하다 보면 길거리 음식으로 코치를 자주 보시는데요. 바로 이 코치를 삿대라고 합니다. 삿대는 한 입에 길어 선고기를 나무 코치에 구워 먹는 인도네시아의 전통 코치 요리로 떡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엽소고기 등 다양하게 있어 탕국 소스에 찍어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은 인도네시아의 최고 휴양지 발리의 대표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바비굴링입니다. 바비굴링은 통돼지구이로 배 안에 향신료를 가득 넣어 꿰맨 후 나무 틀에 통돼지를 걸어놓고 마른 야자나무 껍질로 만든 숯불 곁에 놓아두어 끊임없이 회전시키면서 천천히 몇 시간 구운 음식입니다. 바비굴링은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축제 음식이라고 하니 모두 도전해보세요. 여러분, 이번에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 유익하셨나요? 다들 인도네시아로 여행 가시면 오늘 가르쳐드린 표현들을 꼭 써보시기를 바랄게요. 저희가 추천드린 음식들도 정말 맛있으니까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채라 나다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림마카시. 드림마카시. 와, 인도네시아어는
베트남어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발음이 너무 귀여워요. 저는 평소에도 고추를 정말 좋아해서 사태를 지켜 먹었는데 저의 영상을 보니까 배가 고파지네요. 한국에서도 맛있는 사태를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라이브 방송 끝나면 사태 맛집 찾아서 먹으러 같이 갑시다. 네, 다들 영상 재밌게 감상하셨나요? 이제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전통 의상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먼저 대답해 볼까요? 네, 인도네시아의 전통 의상은 그바야입니다. 그바야는 그 바틱 패턴이 들어간 인도네시아의 전통 의상으로 보통 결혼식 때 입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는? 아, 핑크 비치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핑크 비치는 코모도 섬에 있는데 모래가 핑크색이고 바다 색 투명해서 정말 이쁜 버스트 맞습니다. 저희 코로나 끝나면 같이 가요. 같이 가요.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는 인도네시아의 택시 기본 요금은 얼마 정도인가요? 아, 기본 요금은 2만 루피아에서 3만 루피아 정도로 한국 돈으로는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 프렌즈 팀의 라이브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 영상은 저희가 여행을 하면서 현지에 살면서 이런 표현은 정말 알고 있는 것이 좋겠구나,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모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유익하게 느끼셨다면 좋겠습니다. 나타샤 씨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럼요, 저희가 알려드린 표현들을 잘 익히고 계시면 훨씬 더 다양한 경험들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저희가 추천해드린 음식들, 여행지들은 정말 혼자 알고 있기 아까워서 소개해드린 것들이니 꼭 맛보시고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갔던 여행지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갈 곳들을 상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정말 좋았어요. 다들 시국이 시국인지라 제대로 된 여행도 못 다녀오셨을 텐데 저 영상 보고 나중에 가게 될 여행을 그려보시면서 잠시나마 설레고 들뜬 기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더 좋아져서 여행을 떠나게 된날 정성스럽게 집 가방을 샀고 비행기를 다 생각하니 설레네요. 다들 힘든 시간이지만 함께 잘 이겨내서 돌아버리고 멀리 떠나는 그날까지 파이팅 합시다. 네, 다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